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전 시청자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제3회독 150페이지 제2장 연금급여 67페이지 통칙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67페이지 통칙 1번 급여 종류.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급여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은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연금급여의 계산점은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방금 1번의 기본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은 1.2a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0.05n 곱하기 나누기 12.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액 3년간의 각 연도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한 금액으로 1,000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년 앞에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연금, 동그라미 번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부양가족연금이 계산해서 제외되는 경우 양가 1번 부양가족액이 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업체급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이 계산해서 제외한다. 양가 1번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수급권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보겠습니다. 양가 1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각 연도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합한 금액의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X 1000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가 1번의 배우자인 부양가족연금액은 10만원이다. X 배우자인 부양가족연금액은 15만원이다. 양가 3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 또는 60만원 이상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인 부양가족연금액은 10만원이다. 양가로 4번 부양가족이 연금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을 계산해서 제외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5번 부양가족이 해당하는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수 없다. 동그라미 68 챕터 노령연금 1번에 완전 노령연금 방금 1번에 수급요건 동그라미 1번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동그라미 2번에 60세에 도달할 것 방금 1번에 급여 수준 동그라미 1번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동그라미 2번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만원 20년 미만인 경우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 곱하기 0.5 플러스 0.05N 나누기 12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152페이지에 방글 3번을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연기에 따른 가산. 동그라미 1번 신청 대상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동그라미 2번의 연기 기간 1회 한정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 동그라미 3번의 연금의 가산 지급은 연기한 노령연금에게
연계되는 매 1월마다 그 금액의 1,000분의 6을 더한 금액. 2번에 조기 노령연금. 1번에 수급요건. 동그라미 1번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동그라미 2번에 55세 이상인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3번에 본인이 희망할 것. 동그라미 4번에 60세에 도달할 것을 청구할 것. 반가로 2번의 급여 수준. 조기의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수급연령별로 다음날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정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에 55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700. 동그라미 2번 56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760. 동그라미 3번 57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820. 동그라미 4번 58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880. 동그라미 5번 59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940.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액 빼기 부양가족연금액 곱하기 수급연령별 비율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방금 3번의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 정시.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나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 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3번의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방가로 1번의 수급 요건. 동그라미 2번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동그라미 2번에 60세 이상 65세 미만 임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것. 153페이지에 방가로 2번의 급여 수준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에 초과 소득 월액이 100분의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 소득 월액의 1000분의 50. 동그라미 2번에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플러스 초과소득 월액 빼기 1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100. 동그라미 3번에 초과소득 월액이 10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5만원 플러스 초과소득 월액 빼기 2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150. 초과소득 월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0만원 플러스 초과소득 월액 빼기 3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00. 초과소득 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00만원 플러스 초과소득 월액 빼기 4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50. 4번의 분할연금 방가로 1번의 수급요건. 동그라미 1번에 혼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양가로 1번에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양가로 1번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양가로 3번에 60세가 되었을 것. 동그라미 2번에 수급요건을 갖출 때에는 5년 이상 이내에 신청할 것. 동그라미 3번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은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에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금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금이 선청구 취소는 1회에 한다. 동그라미 5번에 분할연금 선청구의 경우에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방가로 2번에 급여 수준. 동그라미 1번 분할연금액의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방금 3번에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동그라미 1번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멸한다. 동그라미 2번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에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단가로 4번의 분할연금과 노동연금의 관계. 동그라미 2번.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동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 수급권자에게 이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동그라미 3번. 이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는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 되게 기나요. 예. 15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동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동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양가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 60세, 특수직공자는 55세가 된 때에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동연금을 지급한다. 양가로 2번.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 특수직공사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하는 연금이다. X.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하는 연금이다. 양가로 3번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양가정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700이 아니라 1000분의 500입니다. 양가로 4번에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에 부양가정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 연령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X. 조기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양가로 5번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특수직 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기간에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X.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양가 6번.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이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X.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양가로 7번. 지급에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에 연기를 신청한 때 노령연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00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6이죠. 이 참 소소한 건데 중요합니다. 양가로 8번에 이혼 후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X.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가로 9번에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X. 부양가족 임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0번에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X. X가 아니고 5입니다. 5년. 11번에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번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분할연금 수급권도 소멸한다. X.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이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번에
분할연금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X. 이미 임화했기 때문에 분할연금 소유권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소유권이 소멸되더라도 분할급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번에 소유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소유권이 생기면 하나의 분할연금만 지급한다. X. 2 이상의 분할연금 소유권이 생기면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15번 분할연금 소유권자가 사망하면 소유권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X. 분할연금 소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